재생과 장수에 대해서. 장수가 뭐죠? 네, 오래 사는 거. 예. 우리 몸에서는 항상 재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피부도 이 피부 세포가 이 아래층에서 위로 자꾸 올라옵니다. 그 떨어져 나가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도 안 보이지만 피부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있고, 뭐 세수만 해도 얼굴에서 피부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있고,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때를 밀기 때문에 때를 밀면 피부가 보들보들해진다고 생각해요. 그건 때를 밀면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게 아니라 맨 외부에 있는 나이 먹은 늙은 피부 세포가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아래층에 있던 한 일주일 후에 표면으로 올라올 세포가 일주일 먼저 나와버려가지고 그 젊은 피부 세포들이 아직도 충분히 성장을 안 했는데 너무 표면에 노출돼 가지고 오히려 피부가 좀 약해지는 그리고 피부가 좀 고생하는 거죠. 너무 빨리 노출돼 가지고. 하여튼간에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재생을 해요. 그래서 피부도 재생. 그러니까 우리 몸, 우리 이 뼈도 계속 재생하고 있습니다. 그 뼈를 구성하고 있는 칼슘이나 인이나 이런 물질들이 계속 바뀌어. 여기 뼈를 칼슘 저장고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 몸에서는 이뼈 속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을 계속 꺼내서 써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새 칼슘을 어떻게 계속 또 저장하면서. 그래서 이 그냥 똑같은 뼈 같지만은 안 그래요. 우리 몸은 항상 새로워져요. 근데 이제 이 재생이 안 된다고 알려진 세포들이 있습니다. 재생 안 된다고 아주 확실하게 절대로 재생이 안 된다고 알려진 세포는 뇌세포. 뇌세포. 왜 과학자들이 그렇게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과거에. 그랬냐면 이 뇌세포, 성숙한 뇌세포는 절대로 세포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간은 재생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간 세포도 필요하면 세포 분열을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성숙한 뇌세포는 세포 분열을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성숙한 뇌세포가 뇌경색 뭐 중풍 이런 걸로 이제 산소 부족이 안돼 가지고 뇌세포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죽은 뇌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 뇌세포는 절대로 안 생긴다라고 우리 의사들이 아주 확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풍 일단 걸리면 절대로 뭐예요? 회복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회복을 조금씩 하긴 해요. 그건 왜 하냐 하면 이제 기존하고 있던 뇌세포들이 가지를 많이 쳐가지고 다른 뇌세포들하고 연결을 더 많이 시키면 죽어버렸던 뇌세포가 다시
그 꽃 같은 뇌 세포가 다시 새로운 뇌 세포가 안 생겨도 그 살아 있는 뇌 세포들이 그렇게 대충 협조를 해서 죽은 뇌 세포가 하던 일을 비슷하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랬는데 이 뇌 세포도 재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 이제 뇌세포 가장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는 뇌세포도 재생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그러면 우리가 환자들에게 콩팥 세포도 절대로 재생 안 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또는 심근 세포, 그 심장 근육 세포가 심근 경색으로 망가지면, 그 죽어버리면 새로운 세포가 절대로 안 생긴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그 소위 퇴행성 관절염이 되면 그 연골도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알려 우리 의사들이 그렇게 잘못 알았기 때문에 참으로 손해 본 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저는 이렇게 뉴스타트를 하면서 내 세포가 정말 절대로 재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쭉 하다가 드디어 여러분 그 줄기세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황우석 박사 때문에 이 줄기세포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냥 확 알려졌는데 줄기세포라는 게 뭐예요? 단어는 알지만 줄기세포가 뭔지는 확실히 모르죠.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아는 것 같아도 모르고 모르는 것 같아도 알아요. 줄기세포라는 게 뭐냐? 이 줄기세포를 과학자들이 만들려고 참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줄기세포 뭐냐 이 말이에요. 만약 줄기세포를 과학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거는 의학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줄기세포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아빠의 정자가 엄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자, 이게 이제 자, 이게 엄마의 자궁을 앞에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궁속이고, 이게 자궁벽이고, 이거는 뭘까요? 네, 나팔관이에요. 그리고 이건 뭘까요? 난소. 난소에서 난자가 튀어나옵니다. 28일 만에 한 개씩 탁탁 나와요. 그 난자가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배란이라 그러죠. 그렇죠? 자, 이제 이 난자가 배란이 탁 되면 그 난자가 바로 나팔관으로 가요. 어떻게 나팔관을 찾아갈까요? 난자가. 헤엄쳐 간다고 새로운 학설인데 그러면 여기 이제 배 속에 물이 꽉 차 있는 모양인데 이 난자가 나팔관을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못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자궁 외 임신이라는 아주 위험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난자가 이게 못 찾아 들어가 가지고 뭐 우왕좌왕하다가 이렇게 가지고 이쯤 가요. 그러면 아빠에서 들어온 아빠가 넣어준 요거 뭐예요? 요거 정자. 이 정자가 이 난자하고 이쯤,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 3분의 1 거리, 그렇죠? 이쯤에서 만나서 수정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 와보니까 난자가 없는 거야. 예, 네, 난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정자가 나가서 난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난자가 여기 가 있더라. 또는 뭐 여기 가 있다. 그럼 끝까지 찾아가서 수정을 해요. 하면 그게 자궁외 임신입니다. 그러면 자궁외 임신이 되면 이게 임신이 유지될 수가 없죠. 그렇죠. 자궁 안에서라야 임신이 유지돼요. 그 나중에 조금 크다가 터져버려요. 그러면 출혈이 되고 난리가 난 거, 아주 위험한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난자가 못 찾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난자가 나팔관을 알아서 찾아가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가요? 헤엄쳐가요? 어떻게 가요? 그다음에 며칠기가 스위치를 찾아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생명이 조절을 해서, 예? 그 생명 신호가 조절해서 며칠기도 움직이고, 예, 이 난자도 나팔관으로 들어가게 하고, T 세포도 암세포를 찾아가게 만들고, 예. 그다음에 거북이도 뭐예요? 바다로 가고 오키나와로 가도록 만들고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 생명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이 진리를 딱 이게 이 마음 속에 딱 넣고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스스로 하는 것은 없고 뭐가 하는 거예요? 생명이 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으면 소화도 내가 시키는 게 아니야. 음식이 내 위장세포, 위장에 들어가면 그 위장세포 속에 소화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야. 그 유전자를 조절해서 나는 지금 강의를 듣고 있어도 음식은 기똥차게 소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명의 존재를 믿으면, 알고 믿으면 그 생명은 훨씬 더 여러분의 유전자를 잘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알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필요하다. 자, 이제 이건데. 자, 이제 이런데, 이게 난자가, 그러니까 난자가 나팔관을 찾아 들어가는 것도 난자 지가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이 어떻게 해요? 다, 생체 전자파를 조절해서 그 생체 전자파가 난자를 이동시켜. 왜? 난자라는 것 속에도 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생체 전자파로 조절해서 나팔관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찾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건 어떤 경우인가요?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못 찾아간 거예요? 나팔관을 못 찾아 들어갔다는 것은 생명이
조절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야. 어떤 경우에? 생명신호가 방해를 받았다는 말이야. 어떻게 방해를 받아? 생명의 본질은 뭐예요? 진, 선, 미, 사랑이라고. 그런데 그 생명신호를 방해하는 게 있다면 뭐예요? 그렇죠. 그것은 더러움, 그렇죠. 거짓, 내가 정말 배신을 당했다, 화가 났다, 미워한다. 이 생명신호의 본질과 정반대쪽. 그거는 사망신호. 그거는 잡신들이 주는 신호. 그거를 내가 너무 세게 받아들이면 생명신호가 막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모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명이 조절하고 있는 정상적인 작동이 방해를 받는다 이죠. 그 방해받는 순간을 뭐가 막힌다고 그래? 기기가 막힌다고 그런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딱 여러분 아직도 졸업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딱 정리해서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그 각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의 작동이 훨씬 좋아져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신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란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줄기세포라는 게 도대체 뭐냐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요 장면을 밖으로 옮겨가지고 좀 크게 그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난자가 있고 이게 이제 정자가 정자는 약 3억 내지 4억 개가 쫙 몰리는데 이 남자들은 이래서 참 고생이요. 맨날 경쟁을 해야 돼. 난자 하나를 두고 3억 개의 정자들이 길을 쓰고 달려와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해서 제일 먼저 대가리를 뭐요? 대가리를 팍 박으면, 그 다음에는 난자가 딱 굳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오는 정자들이 아무리 대가리를 박아도 안 들어가. 그 참 희한하죠. 그 우리 몸을 연구해 보면 희한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정자 대가리에는 뭐가 있어요? 네? 정자 대가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아빠의 유전자가 들어있지. 그러니까 정자라는 것은 아빠 유전자를 이동하는 그 구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난자에 그래서 아빠 유전자만 탁 넣어주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아기는 엄마의 영향을 대폭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의 몸 안에서, 그렇죠. 아빠는 그냥 3억 마리 정자만 팍 넣어주고 끝났어. 아무 책임도 안 져, 그때부터는. 그 정자도 뭐 다 하자 3억 마리 중 한 마리만 탁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기는 엄마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계 사회가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근데, 그래, 그러면, 요것이 이제 수정을 받으면 요 속에는 엄마 유전자가 들어있어. 그래서 아빠 유전자가 이 대가리 속에 들어가서 이제 진짜 수정란이라는 세포가 하나 딱 생겨. 그것이 그 순간이 여러분이 생긴 순간입니다. 없던 서헌태가 생겼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이상구가 그 순간에 탁 생겼어. 예. 그러니까 제가 생일이 1943년 5월 13일인데 이게 그 그러니까 280일 만에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홉 달하고 그러니까 막 열 달은 안 돼요. 이제 280일인데. 그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빠가 무슨 일을 언제 했나를 계산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5월 13일부터 뭐예요? 280 이전으로 돌아가면 몇 무슨 달이라고요? 그러면 너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네. 그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이상구가 하나의 세포로서 탄생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우리 엄마의 유전자와 우리 아빠의 유전자가 딱 만나서 수정란이라는 세포 한 개. 그런데 이 세포가 수정란이 분열하기 시작해요. 두 개로 변하고 네 개로 변하고 여덟 개로 변하고 16개로 변하고 32개로 변하고 64개로 변하고 128개로 변하고 착착착착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5일이 지나면 이게 128개로 그래서 이게 축구공 끝이 돼요. 축구공. 그러니까 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안에는 비어 있는데 뭘로 채워져 있냐면은 물로 채워져 있어요. 물. 그래서 그 물이 바로 양수요. 그래서 요 축구공이 자궁벽에 와서 붙습니다.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붙은 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 보세요. 이 축구공에 이게 물로 채워져 있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없었던 거예요, 요거. 이 축구공이 이 자궁배가 딱 붙으면 자궁 쪽에서도 이렇게 없던 세포가 또 생겨나. 이 회색 세포.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태반이 되는 거예요, 태반. 그 다음에 이 축구공 물 안에, 양수 안에 요 분홍색 세포들이 쫙 생겨나. 요게 줄기세포예요. 요게 이제 이 줄기세포들이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 안에 아기가 생기자. 그 지금 요 줄기세포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양수 안에 있는 줄기세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줄기세포란 게 뭐냐고 하면은 나중에 이 줄기세포가 어떤 줄기세포는 이상구의 뇌세포로 변해요. 어떤 줄기세포는 피부세포로 변하고. 그래서 충분히 줄기세포가 한 예를 들어서 10억 개 정도 생겼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줄기세포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10억 개까지 될 때는 그냥 줄기세포 덩어리야. 다 똑같은 줄기세포야. 그러면 그게 아무 변화가 안 오면 10달 후에 뭐가 나올까? 줄기세포 뭉치가 톡 나와. 눈도 없고 입도 없고 코도 없고 팔다리도 없는 줄기세포 뭉태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한 10억 개 정도가 되면요, 그 각 줄기세포의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 그 줄기세포라는 세포는 모든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세포는, 줄기세포라는 세포는 어느 유전자가 켜지냐에 따라서 무슨 세포가 되냐면 가지세포가 돼. 가지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요? 줄기에서 나오잖아. 그렇죠? 줄기세포. 그래서 이 줄기세포 안에 잠자고 있는 어떤 유전자가 켜지냐에 따라서 뇌세포가 되고 간세포가 되고 피부세포가 되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줄기세포 뭉치, 줄기세포들을 어떤 세포가 되라고 신호를 줘서 너는 뇌세포가 되라. 그래서 이 뇌세포를 너무 계산을 잘못해가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대가리가 이만해서. 아시겠죠? 가분수가 돼. 그렇죠. 근데 사람마다 다 그걸 정확하게 개수를 맞춰.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건 우연도 아니에요. 절대로.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는 전지전능한 영적 에너지가, 이 생명이란 영적 에너지 들어와서 실제로 줄기세포를 사용해서 각종 무슨 세포를 만들어? 가지세포를 만드는 거야. 네. 자, 여러분, 왜 박수를 치는지 아세요? 예? 네? 서 선생님, 줄기세포가 변해서 각종 가지세포가 되는데 왜 박수를 치겠어? 그렇게 만드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내 T세포로 암세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리고 나는 그 생명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생명을 주시는 분은 나를 뭐요? 믿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이 서선장 훨씬 더 뭐요?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선생아, 어떻게 돼요? 예? 어, 그렇구나. 그럼요. 진짜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절대로 스트레스 주면 안 돼, 이제 앞으로. 서 선생은 진짜 내가 볼 때, 멋지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냥 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막 우리가 뭐라 그래, 와 닿는다 그랬잖아.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날 수 있다고. 이제 이런 거 아시겠죠? 예, 맞아.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저렇게 줄기세포가 만들어지게 하고, 그 줄기세포를, 유전자를, 각종 유전자를 조절해가지고, 그 아기를 뭐예요? 만들 수 있는 전지전능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 그 괌에서 태어난 거북이 새끼를 오키나와까지 가는 동안에 다 뭘 먹을까, 뭘까 다 해서 구별해서 먹여주고 결국 오키나와에 도착하게 하는 그런 분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오키나와는 어디요?
그렇죠. 여러분의 오키나와는 치유, 치유가 되는 것이 오키나와고, 그럼 더 큰 오키나와는 뭐예요? 영생. 영생. 아, 맞았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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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응. 이렇게 되는 걸 세뇌라 그럽니다. 아시겠다. 그 척하면 척하고 탁 나와요. 탁. 그래서 이게 사고 방식이 척척척하고 아 그러면 앞으로도 두려움이 없어져. 왜 문제가 탁 생겼다면 척하면 아 샥 돌아와요. 회복이 돼.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 배우셔야 될 필요가 있다 말이죠. 뭐 줄기 세포가 가치 세포가 돼가지고 아기가 된다며? 그러면 금방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무 내 유전자에 힘이 되진 않아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나에게 그거를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 이면에 있는 그 진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결국 줄기세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세포가 본래는 무슨 세포였어? 줄기세포였어. 그러면 이 가지세포를 다시 어떻게 하면 돼? 네? 다시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빠꾸라고 합니다. 줄 가지 세포를 빠꾸를 시키면 줄기 세포가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과학자들이 유전자가 환경에 따라서 뭐예요?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꾸를,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황후, 이 빠꾸 시키는 일을 황우석 교수가 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빠꾸 하겠느냐?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줄기세포가 가지세포로 됐다는 것은 이 가지세포들은 무순화된 세포들이에요. 무순화. 전문화됐어. 그렇죠. 아, 너는 피부세포가 되라. 전문직이죠. 너는 피부로서, 너는 간으로서, 너는 내 세포로서 앞으로 일해라. 이제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그걸.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전문화된 거고, 이게 줄기 세포는 무슨 세포요? 원시 세포야,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의사들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의과대학에 들어가면 의과대학 졸업할 때, 의과대학 졸업장을 탁 받았을 때는 우리는 줄기 의사들이야. 아직 전문화가 되지 않았어.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내가 선택해야 돼. 나는 돈 제일 잘 버는 피부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 안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 내과 의사가 돼야 돼. 그 이제 자기들 선택해서 전공 과목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문화된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빠꾸 해가지고 일반 의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서울의대 나온 강남에서 잘 나가던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성형외과, 아주 그냥 예. 근데 그분이 성형외과를 하면서 그 바쁜 중에
그 병원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 이분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성경이 깊다. 그리고 정말 좋다. 해가지고, 이 성형외과 이렇게 바쁘게 하다가는 성경 공부할 시간이 뭐예요? 부족하다 해서 지금 제주 다 치우고, 제주도로 가가지고, 일반의 가정의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책을 쓰고 주민들 가르치고 참 그런 의사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게 더 기쁘다 그죠.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원시 세포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가지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아 그래서 내 암 세포도 정상 세포로 돌아갈 수 뭐요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있으면 박수 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 빠꾸를 어떻게 시켜? 우리가 유전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부 세포를 빠꾸를 시킨다. 그러면 켜져 있는 피부 유전자를 어떻게 잠재워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그 피부 세포가 줄기 세포로 빠꾸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냐? 빠꾸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이제 이 전문화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사람이 의사도 되고 전문 직종 변호사도 되고 그다음에 뭐 장군도 되고 판사도 되고 이제 이런 각종 전문직을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원시적으로 어린애기처럼 만든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까? 장군이다, 교수다, 뭐, 폼 탁 잡고 있는데 그 사람을 어린애기처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굶기면 돼요. 굶기면. 굶으면 다 뭐처럼 돼? 애기처럼 돼요. 왜? 먹는 거 있으면 서로 싸우고 이제 난리 나. 여기는 물론 목사도 들어가야 돼. 목사도 굶으면 뭐예요? 예. 애기처럼 유치하게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세포들도 그렇게 유치한 원시 세포, 줄기 세포로 돌아갈 수 있을 거 해서 굶겼습니다. 그래서 그 굶기는 과정을 기아 배양이라고 그럽니다. 기아 배양. 기아 자동차가 아니고, 굶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아 배양. 그래서 영양소를 영양소를 일주일분 영양소를 일주일 동안 공급할 영양소를 하루 영양소로 줄였어. 그러니까 7분의 1로 뭐예요? 여러분 일주일 먹을 7일 동안 한 끼 가지고 먹으라 그러면 이거 미쳐요. 저도 군대 가가지고 훈련 받을 때 미치겠더라고요. 배고파서. 그 당시 육군 군의관을 가면 그냥 논대요. 근데 저는 이제 해군을 가가지고 해군 군의관은 이제 해병대를 지원해야 돼. 아시겠죠? 그 이제 해병대 훈련 받았어요. 이래 배도
배가 얼마나 고픈지요? 응? 그래가지고 그거를 8주 동안 빡세게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해병대 가더라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빡세게 시켜요. 아,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그러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애만 소총 들고 이제 구부하잖아요. 그런데 쫄병들이 지나가 이제 그 막 쟤들은 배 안 고프겠지 싶고 막 밥만 준다면 쫄병도 할까 싶고 그런 기분을 실제로 제가 느껴봤어요. 그만큼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굶기고 그래서 기하배양을 시키고 굶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피부 세포가 있잖아요. 이 피부 세포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염색체 유전자. 그래서 이 기하배양을 시켜가지고 이 염색체를 몽땅 덜어내요. 그 요거 덜어내는 기술이 한국 사람이 쇠젓가락 기술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 손재주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이걸 덜어내. 그러니까 이 유전자들은 전문성이 이제 훨씬 뭐요?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너무 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건강한 여자로부터 이 난자를 기증받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속에는 여자 유전자가 있는데, 이거를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하고,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그 요 기술이 아주 예민한 기술이 필요해. 그 집어넣어 놓고 그다음에 일정한 강력한 주파수로 전기 스파크를 줘요. 치치치.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전기 치료 사람 전기 치료 팍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치를 잃어요. 그러면 이 세포가 이 피부 세포가 여기 이제 들어가서 찌지직하면 정신을 잠깐 잃어. 그리고 깨나 보니까 여기 어디야? 어딘가 보니까 뭐요? 난자 속이야.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려서 이제 자기가 옛날에 피부 세포였는지 뭔지 모르겠어 이제 기억 상실증이 걸렸어. 그래 가지고 도로 줄기 세포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아무리 건강한 세포라도 극한 상황, 환경을 극한적으로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결국은 빠꾸도 될 수 있을 만큼 세포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속에 생긴 암세포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렇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겠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꽉 많으면 유전자가 변질돼서 결국 암세포가 되지만, 이 뉴스타트라는 아주 좋은 외부적 환경, 내면적 환경이 형성이, 조성이 되면, 이렇게 유전자는 다시, 뭐요? 암세포가 빠꾸 하면 정상세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 전문화된 가지세포가 줄기세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줄기세포를 만들면, 줄기세포를 만들면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인공 임신을 시켜가지고 자궁 안에 넣어가지고 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라 그래? 그건 뭐라 그래? 복제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복제. 그래가지고 이제 원숭이도 이제 이 가지 세포를 꺼내서 줄기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건강한 암컷 자궁성 넣어주면 복제 원숭이가 나오고 복제 양이 나오고 그 이렇게 하는 기술이 황우석 교수가 최고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개 복제하는 게 그게 최고로 어려웠어. 그런데 황우석 교수가 개도 복제해냈어. 그래서 인간 복제는 지금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줄기 세포만 있으면 모든 가지 세포를 다 가지 세포로 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줄기 세포만 있다면 손상돼서 없어져 버린 가지 세포가 있다면 줄기 세포만 그래도 우리 몸 속에 있다면 그 없어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없어진 뇌세포도 뭐예요? 줄기세포로부터 나온 거니까 뇌세포도. 그러니까 중풍 환자의 뇌에도 새 뇌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그렇다면 이 줄기세포 뇌세포가 재생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알아보려면 뇌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뇌 속에 줄기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아내서 줄기세포가 있다면 중풍 환자도 새로운 뇌세포를 줄기세포가 변해서 새로운 뇌세포가 생기면 중풍 환자도 완전히 나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콩팥에도 줄기세포가 있다면 콩팥이 망가져도 새로운 콩팥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심장에도 줄기세포가 있다면 심근경색이 와도 새로운 심장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연골이 닳아도 새로운 연골이 생겨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사들이 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뇌에도 줄기세포가 있을까? 줄기세포가 있다면 뇌는 재생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대뇌에는 약 천억 개의 뉴런이 있지만 뉴런은 뇌세포를 뉴런이라고 있지만 하루에 약 10만 개 이상이나 되는 뉴런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뉴런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 동안 줄어들기만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뭐요? 상식이었다. 그러나 1988년에 이 상식은 뒤집혔다. 기억의 중요한 역할을 행하는 뇌, 해마라는 영역에서 뉴런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뉴런 자신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지만 뉴런으로 분화하기 전에 신경 무슨 세포? 줄기세포가 존재해가지고 그 줄기세포가 세뇌세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빨간 세포가 뇌세포입니다. 성숙한 뇌세포예요. 빨간 세포, 뇌세포 많죠. 그 뇌세포의 특징은 뭐가 있다? 꼬리가 길어요. 이렇게 꼬리가. 그런데 저 뇌세포, 이 성숙한 전문화된 뇌세포가 되기 전에 무슨 세포가 있다? 아, 줄기세포가 뇌에서 발견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1단계로 성숙해서 이런 세포가 돼. 그리고 이런 세포가 돼서 그 다음에 2단계로 성숙하면 바로 이게 미성숙한 뇌세포가 돼. 애기 뇌세포가 돼. 이 애기 뇌세포가 되면 자기가 필요한 곳을 찾아댕겨요. 희한하죠. 어디 뇌세포가 필요한 곳, 새 뇌세포가 필요한 것이 없나? 하고. 그 뭐, 애기 뇌세포가 자기가 필요한 곳이 어딘지 알 수가, 뭘 알 거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보면, migrating cell이라고 그랬습니다. migrating이라는 말은 이렇게 돌아댕기는 세포란 말이에요. 그 이 돌아댕기는 것도 누가 조절하는 거예요? 생명이 조절해요. 그 조절해서, 여기에 세뇌세포가 필요하다. 그러면 얘가 일로, 여기 있다가 일로 옮겨가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성숙한 세뇌세포가 돼서 필요한 곳에, 세뇌세포가 필요한 곳에 그 줄기세포가 세뇌세포로 변해서 완전히 중풍도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콩팥도 보니까 줄기세포가 있고 심장도 보니까 뭐예요? 줄기세포가 있어. 연골에도 보니까 줄기세포가 있어가지고 연골을 생산해 새롭게 연골을 생산해낼 수 있는 세포가 다시 줄기세포를 통하여 다시 뭐예요? 다시 연골세포가 되기 때문에 연골이 닳아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시달린 사람도 반드시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아도 연골이 다시 재생할 수 있어서 퇴행성 관절염도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파리 바게트 아가씨들 봤죠? 그렇죠? 송소희 자매 난소암 환자. 그가 이제 둘 다 난소암 때문에 이제 수술 받고 또 방사선 치료 받고 항암 치료 받고 이러다 보면 난소가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또 수술하면 난소를 떼내 버리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여성 호르몬을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다 떼내고 망가져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생산 안 되니까 우리 남자의 몸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생산되지만은 여성 호르몬도 조금씩 필요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조금씩 생산해. 그리고 이제 여성의 몸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주로 생산되지만은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생산돼요. 그래서 그 여성 중에도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이 생산되는 우리 의과대학 다닐 때 그런 동기생 여성이 있었어. 그 수영 선수인데 성격도 남자 같았어요. 그리고 다리 보면 이렇게 털이 이렇게 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난소암 환자의 경우 난소가 없으니까 반드시 의사가 여성 호르몬제를 먹으라 그래요. 근데 그게 좀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성 호르몬제를 먹게 되면 그 여성 호르몬제 이제 자기 몸에서 생산되는 여성 호르몬이라면 하나님이 적당히 조화를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데
우리 인공적으로 의사가 처방하는 여성 호르몬제를 먹으면 이게 균형이 뭐예요? 안 맞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자궁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유방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지금 난소암 때문에 지금 혼쭐이 났는데 또 여성 호르몬제를 먹으라 하니 또 그게 걱정이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고요. 여성 호르몬제를 안 먹으면 여기 코 밑에도 뭐예요? 이렇게 좀 이게 시큼해지고 가슴도 없어지고 엉덩이도 뭐예요? 점점 작아지고 어깨는 벌어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먹어야 될 거다. 그래서 막 그랬더니 막 죽고 싶더래. 그러다가 이제 뉴스타트를 발견한 거거든. 자, 그러면 뉴스타트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성 호르몬을 꼭 안 먹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왜? 그 예라는 대답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때려본 거예요. 그냥. 예, 그랬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 자, 우리 몸에는 다 줄기세포가 뭐예요? 있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유전자를 조절할 거 아니요? 그러면 어떤 줄기세포를 하나님이 난소세포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타트에 왔고요.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이제 난소암이 이제 완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완치가 되니까 이 뉴스타트로는 안 될 게 뭐예요?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성 호르몬은 어떻게 되냐고 묻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분들 줄기세포 안에 꺼져 있는 여성 호르몬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그래가지고 여성 호르몬 딱 끊어버렸어. 그런데 지금 한번 만나보세요. 쭈쭈 빵빵. 막 이래요. S라인이.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시집 잘 가가. 자매가 둘 다 처녀였거든. 그래서 시집 가가지고 잘 살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다는 것. 이게 중요해. 생명이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의사 선생님이 여성 호르몬은 앞으로 뭐예요? 생산이 안 될 거라고 단어. 그거를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믿음이란 게 놀라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꼭 뉴스타트에서 이상구 박사 강의를 들어야 그러면 생산되겠네? 그거는 또 안 해요. 자, 요 얘기를 들으면 이제 도움이 돼. 이 난소를 떼낸 환자들이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는 환자가 있다는 것은 산부인과에서 최근에 와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이거예요. 어떤 시골에 이제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된 이유는 시골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어떤 환자를 이제 난소를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 난소암 때문에. 그래놓고 이제 이 의사가 에스트로겐인데 이거를 꼭 먹어라. 근데 에스트로겐이 여성 호르몬이거든. 근데 이 여자 교육 수준이 너무 낮아.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뭔지 몰랐던 거야. 근데 이 여자는 그 약을 받아들고 아마도 진통제 모양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는 건강하게 살 거야. 내가 난소암에 걸린 이유는 이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고 스트레스 막 받고 운동도 안 하고 술 먹고 이래가지고 걸린 것 같으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살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통밀빵 먹고 과일 채소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강의 안 들어도 여러분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뉴스타트는 우리 몸속에 딱 뭐예요? 입력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여자가 그날부터 절약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술도 그때 안 마시고 건강식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통증도 빨리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통증 약인 줄 알고 이제 통증이 없어지니까 버려버렸어. 그래가지고 한 6개월 후에 다 회복해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그 슈퍼에서 이제 이거 찍는 거 하고 있어.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그 산부인과 의사가 부인하고 슈퍼에 잠깐 들렸다가 만난 거야. 그래서 잘 있냐고 잘 있다고 건강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물어본 거야. 내가 처방해준 에스트로젠은 잘 먹고 있냐고. 그러니까 여자가 이 무식한 여자가 그 진통제 버렸다고 그래. 그러니까 의자 벌쩍 뛰는 거야. 그 먹어야 되는데 그게 호르몬제라고. 그러니까 수일에 빨리 꼭 들리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해본 거야. 여성 호르몬이 피 검사를 해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잘 생산되고 있어.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이 의사가 산부인과 학회에다가 이걸 보고를 한 거야. 그래서 그 보고를 했더니 여러 산부인과 의사들이 나도 그런 환자가 있다. 나도 그런 환자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뉴스타트 강의를 안 들어도 어떤 사람이면 어떤 환자는 생산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가르쳐 줬는데. 나을 수 있다는 거 모르는데. 의사가 얘기 안 해줬는데.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없더라도, 적어도, 안 된다고 믿지만 않으면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안 된다 카더라. 그래놓고 눈물 찔찔 짜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적어도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죠. 된다는 것을 모르더라도 다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더라도 이제 난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제는 여성 호르몬을 다시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예요? 없다라는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건 가능한 거야. 가능한 거를 안 된다라고만 거꾸로만 믿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 거꾸로만. 네. 거기다가 믿음은 더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뉴스타트 강의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알았다 믿는다 희망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예? 여러분이 그것을 이러니까 믿으십시오. 이러이러하니까 믿으라고. 또 이러이러하니까 믿으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탄탄해지면 여러분의 병이 치유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이 말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재생은 우리 몸에서, 그래서 우리 몸은 알고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현재 이상구를 구성하고 있는 뼈, 무슨 뭐 피부, 뭐, 모든 간, 이런 것들이 7년 전에 이상구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다 바뀐 거예요, 이게. 7년 전보다. 한꺼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 해서, 7년 전에 이상구가 가지고 있던 세포는 하나도 없는 새 이상구야. 아직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새 서헌태가 될 수 있고, 새 김형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여러분의 적혈구도, 120일밖에 못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내 피 속에 있는 적혈구에 120분의 1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은 만큼의 적혈구가 내 골수 속에 줄기세포가 있어. 그 줄기세포가 새로운 적혈구가 돼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120분의 1이 매일 죽기 때문에, 내 혈관 속에 있는 적혈구는 120일 후가 되면 오늘 적혈구는 하나도 없고 전부 새 적혈구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